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활기찬 이야기로 시작되는 방송. 네,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입니다. 같이 허명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할미꽃 사연의 가수 송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수고해 주실 수화계의 천사죠. 한현심 수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요즘 한여름 더위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어요. 예, 달라졌어요. 네. 뭐 추석도 가까우니까 네. 벌초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벌초 가셔서 네. 주의해야 될 점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풀이 많은 지역에는요, 항상 뱀 그리고 또 벌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한 해에 이 뱀에 물려나 벌에 쏘인 절반 정도가 네. 바로 이 8, 9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예. 또 게다가요, 올해는 날씨 때문에 말벌이 아주 왕성해진다고 그래요. 여름은. 그러니까 벌을 자극할 네. 수 있는 향수라든지 네. 화장품 이런 거 뿌리거나 바르지 마시고 또 옷도 네. 너무 밝은 색, 그러니까 네. 노란색이나 흰색 이런 것은 벨수는 피해서 입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명절 항상 주의하시고요. 이 벌에 특히 조심하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월요일 생방송 정금 나는 노래자랑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RS 네. 060-608-1004번 1번 생방송 참여, 2번 예약 참여, 3번 무반주 참여로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주 멀리 아름다운 곳이죠. 네. 경남 남해로 가봅니다. 이 일간님 만나보겠습니다. 모시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제 추석이 가까워 하는데요. 추석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아유. 뭐, 아버님이 뭐 준비하실 건 뭐가 있어요? 그래도요. 네? 그래도 추석이 되면 왜 마음이. 그렇죠. 같이 들떠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추석 그러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생각나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 그러시죠. 또 이제 어르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네. 예, 조상님들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네. 또 특별히 뭐 이제 오곡백화가 물어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풍성한 계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MC 분님이 네. 송봉수님은 알겠는데 그 알겠는데. 옆에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까치 허미영 선생님인데요. 아, 허미영 선생님. 예, 이제 예, 자주 예. 찾아뵐 겁니다. 예, 예. 저하고 이제 파트너가 됐어요. 예, 파트너가 아주 그 아주 파트너가 잘 되고 됐습니다. 아주 네.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게 뭐 수아 선생님이와 네. PD 선생님. 작가 선생님들 다 예, 수고하시는데 네. 정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주시고 네. 저희들이 노래도 참석할 수 있고 네. 또 뭐 그 적어나마 또 그 기부도 할 수 있고 네. 이래서 정말 이 방송이 좋은 방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버님 MC, 예, MC님들 이남에 오시는 길이 있으면은 네. 저를 그 전화번호에 한번 찾아주시면 예. 영광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의 회라도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제가 살릴게요. 예. 아니 근데 예. 젊으셨을 때 노래를 그렇게 또 잘하셨다고요? 네. 매우 뭐 잘한 건 아니고 네. 네. 취미가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에, 박자가 이런데 별 큰 그 개념이 없고 네. 예, 그냥 막 즐기는 그런 정도지요. 그런데 그 이제, 당시에는 그랬죠. 예, 예. 네. 요즘이나 뭐 노래 교실 같은 데 예. 다니면서 예. 박자를 이렇게 잘 맞히지만 예, 예. 그 옛날에는 라디오 소리 들으면서 배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노래 배우세요? 요즘은 그 이제 그 노래 교실에 가면 네. 모두 뭐 여자분들이고 남자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별로 그 노래 교실에 뭐 한 몇 년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노래가 별로이지 않고 그래서 네. 뭐 그냥 그만 취미로 재미로
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실력 네.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미운 사랑 준비하셨죠? 예, 예, 그건 이제 배우는데. 네. 예, 그게 좀, 그,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음악 그렇게 잘 불러주세요. 네,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자, 미운 사랑 음악 주세요. 남 몰래 사랑하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잠을 이룰 거니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생년아 찾아올까봐 가슴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가 하야 예 노래는 잘하시는데요 음정을 못 찾으셨어요 음정을 못 맞춘 게 아니라 찾질 못하셨습니다. 남 몰래 기다리다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남 몰래 이렇게 가성을 쓰셨기 때문에 음정을 못 찾으셨네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 저희 전국 나는 노래자랑은 참가하는데도 네. 또 아이, 의리가 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점수 주세요. 8.8.8점 번호 시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네, 웃는 날도 원래 웃는 날이고 아주 네.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들을 위한 퀴즈가 있는 날이죠. 함께 네. 외쳐볼까요? 네. 자, 브루의 트롯.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인기를 끌었으며 CF 모델로 데뷔한 앵카 트로트 가수입니다. 대표곡은 노래하며 춤추며 연정 등을 히트시킨 가수는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뭐 상당히 인기죠. 요즘에 한국에 아, 나, 네. 나오셔서 아주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네. 활동 중이신데 1번 개은숙, 2번 개모임, 3번 계산기.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네. 4번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네.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참가 방법을 또 우리 또 송봉수 씨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아, 참가 방법이요? 네. 060-608-1004번 누르시고 1번 생방송 참여, 네. 2번 예약 참여, 3번 무반 참여인데요. 2번은 잠시 잠재워 놓으시고요. 네. 1번이나 3번을 누르시면은 어떻게 어떻게 참여하십시오 하는 그런 멘트가 나와요. 네. 그런데 1절을 다 부르시고 네. 7번 밑에 별표 누르시면 본인이 노래 부른 점수가 나와요. 네. 점수 확인하신 후에 지역 번호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 놓으시고 다시 7번 밑에 별표 누르시고 아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바로 우리 작가가 연락이 네. 갈 겁니다. 아유, 꼼꼼하게도 그냥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정해놓은 15곡 지정곡이 있는데요. 네. 만일 그 곡이 아닌 나는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본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 3번 무반주로 들어오셔서 본인이 부르고 싶은 노래 1절을 불러주시고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면 네, 같은 저희가, 방법이죠. 네네, 네, 네. 저희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어요. 네. 모셔보세요. 자, 오늘 손이 제일 빠르신 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목소리 아주 우렁차시네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경기도 성남에 사는 성남동의 주정인 7학년 4반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아주 천사 같은 네.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성남에는. 송범수 시효자님은 네. 구면이에요. 저 먼저 한번 뵈었어요. 어디서요? 아. 노래 한번 불러주게. 네, 네. 이호정님인가 하고 뵈었어요. 아, 예, 그때 뵀군요. 아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무반주로다가 네. 네. 언론에서 내일 될 줄 알았더니 전화가 또 방금 왔어요. 어~ 네. 감기가 제가 가을 들면 아르레기성이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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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우기 전에 한마디 좀 하려고 못하는 노래지만. 아~ 아유. 무반주로 뭐를 하셨나요? 저기, 난 몰래 그게 뭔가? 저기 했어요. 흑산도 아가씨? 네네네. 남 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네네네. 아, 흑산도 아가씨요? 예. 예. 오늘은 생방송 뭘로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강진의 삼각관계요. 삼각관계. 아, 삼각관계? 예. 아유. 근데요, 이제 추석이 임박을 해서 성남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시장이죠? 네. 성남의 모란시장. 예예. 예. 네. 거기 가끔 가십니까? 아유, 거기 가서 저. 네. 뭐야,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네. 사오고 또 네. 엿장수 그 아저씨들 네. 노래가 보통 네. 넘어요. 잘해요. 예. 아유. 그런데요. 네. 백화점의 마트도 있잖아요. 대형 마트. 네네. 그런 곳도 자주 가세요? 아, 거기는 조금 나이 먹다 보니까 네. 좀 드물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예. 전통시장에 가는 것과 이렇게 백화점 가는 게 이렇게 틀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틀릴까요? 아, 가서 이제 가 보면은 네.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 네. 물건 차이도 있을 뿐더러 네. 또 마음대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네. 예, 시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 네, 저도 그래요. 사람 냄새 풍기고 예, 예, 예. 훈훈한 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제일 시장 뭐 돈 듬도 더 주고 깎아주기도 하고 서로 흥정하고 네. 좀 더 달래고 네. 네. 듬이라고요 지금 네네 아. 자, 오늘 노래 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잘 못했는데 예. 너무나 좋아하니까 뭐뭐 네. 감사합니다. 음악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삼각한계 음악 주세요.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선 세 사람 세 사람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세상 아유 연세도 잘 있으신데 해주셨어요. 잘 네. 부르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주세요? 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 자랑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영원한 또 파트너가 되실 까치 허미영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허미영 씨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성범 씨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생방송에 네. 참여하시고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네. 다음 분 우리 허미영 씨의 낭낭하신 목소리로 불러주시죠. 네, 즉석 참가자 모셔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자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아유.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여기 천안의 남미순이라고 합니다. 예, 천안. 아, 네. 천안이군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네, 이은하 씨,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네. 네. 그래요. 이번에 추석 가까워 오고 있는데,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이제 큰 집에는 물론 가야 되는데, 네. 일단 추석 전날까지는 좀 이제 여기는 배를 많이 하니까 배일을 저기 배 따러 가고 막 그런 거 일해야 돼요. 아, 가수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가수원 저는 하는 게 아니고 네. 남의 거지만 지금 바쁘니까. 아, 일손이 딸리니까. 네. 가서 도와주시고. 배농사가 일이 많아요. 지금 한참 바쁠 때죠. 그리고 왜 그러시군요. 그 천안의 성환배 아주 네, 맛있잖아요. 성환, 네, 성환이에요. 저는 오늘 네, 치과를 좀 가야 돼서 네. 그래서 오전에 예약한 게 있어서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일하러. 아, 일하러. 오늘 손해보셨네. 아유. 네. 네. 근데 네. 저기 지금 형제 지금 보니까 만며느리는 아니신 네, 것 같고 아니죠. 몇 번째 네. 며느리세요? 며느리 주면 다섯 번째고요. 아, 형제가 많으신가 봐. 네, 팔남매인데 예. 위로 이제 저기 신우 형님 두 분이 계시고 네. 저기 6형제예요. 거기서 다섯 번째거든요. 그럼 모이면 아, 다 모이나요? 엄청 많죠. 다 모여요, 이번에 추석 때? 거의 다 그렇게 모이는데 네. 누가 안 와도 잘 몰라요. 아, 밑에는 조카들 또 조카가 네. 또 결혼 해서 또 태어난 아이들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누가 누구의 정신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네, 그렇지. 그래도 1년에 설날이나 우리 대명절 추석 이럴 때 여럿이 모이면은 역시 우리 한국의 그 전통의 그 훈훈한 정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저기 네. 그 추석 때 어디로 다니러 가십니까? 성남이에요. 성남. 아, 뭐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네, 멀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추석 전날까지라고 추석 전날까지라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성암배 그냥 딱 배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되죠. 네. 자, 오늘 아직도 네. 그대는 내 사랑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기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움은 남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너 하나만을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유, 놀랬습니다. 놀라셨죠? 감정이 어쩜 이렇게 풍부하신지. 야, 배 따시면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러면 잘 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점수 네.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10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10점이 두 개나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나저나 잠시 전에도 네. 송봉수 씨는 알겠는데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고 여쭤본 분 계시죠? 네. 예, 우리 허미영 씨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알지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요? 자기소개 좀 아주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뵈서요. 제가 외국에서 한 거의 한 20몇 년을 제가 생활을 했고 네. 또 방송을 떠난 지는 제가 한 30년 돼요. 어떤 그러니까 방송 진행이셨어요? 1980년대에 네. 80년도 초에 MBC에서 네. 김학래 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인기 청백전을 제가 사회를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백팀 예, 청팀 예. 나눠서 하던 거. 그렇죠. 아, 그때는 예. 이제 동양방송 MBC가 아주 라이벌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동양방송에서는 임성훈 씨, 또 최민아 씨가 이렇게 사회를 했고 보고? MBC에서는 김학래 씨하고 저하고 허미야. 했고. 네. 근데 이제 또 김학래 씨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또 뭐 활동하시다가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만두고 제 파트너가 땅딸이 이기동 씨였습니다. 아, 자 이제 또 그 정도까지 하고 네. 이제 대구 북구로 가보자고요. 네. 네, 허미영 씨 많이 기억해 주시고 김명옥님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봉봉수 씨, 허미영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또 금방 또 이렇게 금방. 이름을 그냥. 야, 감사합니다. 봉봉수 씨, 네. 오늘 양복, 네. 오늘 양복이 멋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도 가까워 그랬으니까 이제 정장 차림으로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인사드리고자 입었습니다. 괜찮아요? 예, 항상, 예, 항상 옷은 깔끔하게 예. 제가 보니까 네. 네. 잘 입고 계시래요. 고맙습니다. 아, 뭐 우리 송봉수 씨는 효자에다가 뭐 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예, 할미꽃 사연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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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가족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 좀 해보세요. 예, 아저씨 아들 둘, 네. 손자 손녀. 어. 네. 그렇습니다. 맨을 둘이야. 어. 그는 따로 사세요? 아니면 누가 함께 사세요? 따로 사는데요. 네. 네. 지금 큰 아들인데 여 팔공산 여 팔공산 아파트 여 와서 예. 예. 네. 주말 부부 여기 일주일은 여기 있다가 금요일은 또 이제 아저씨한테 동구 방천동으로 가고. 오. 네. 일요일 날 오후에 아들이 또 여기 모시러 오면 네. 또 차 타고 여기 왔다가 주말 부부입니다. 아이고, 아 어머님이 출퇴근하시네. 예. 어머님이 아들 집에서 일주일. 예. 또 아저씨 계신 곳으로 가서 일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예. 네. 아유, 아유. 늘 그러면은 새롭겠네요. 늘. 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손주들을 아주 예뻐하신다고. 예. 손주가 지금 어떻게 몇 손주나 계십니까? 여기 네. 큰아가 큰 손녀가 1학년. 네. 예. 작은 손자가 네. 5살 유치원에 가고. 네. 네. 아유, 근데요. 자, 예. 그래요. 어쨌든 어머니. 네. 너와 나의 고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너와 나의 고향 음악 주세요. 주세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온 하나이는 구름 마무는 고향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8점, 7점 주죠. 보너스 10점. 오늘은 아주 보너스를 풍부하게 드리네요. 추석이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뭔가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요. 네. 예. 아 근데요. 네. 저 송범수 씨. 네. 송범수 씨가 오늘 아주 화색이 도는데 딴 나라고 네. 조금 틀리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오늘 방송국에 오니까 송범수 씨한테 네. 좋은 선물이 와 있었죠. 아주 예, 하시죠. 아주 예 우리 김옥임 팬이신데 네. 따님 윤지혜님이 저에게 또 어머님을 어머님께 CD 보내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네. 선물 보내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서울 사시는 이우화 어르신께서 아주 좋은 붓글씨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내용이요.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붓글씨 내용은 모르겠어요. 워낙 아, 필체가지고 오셔서 한번 아유.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월요일 그러면은 퀴즈가 있는 날이죠. 그렇죠. 바로 함께 있자고요. 네. 브루의 트로트. 네,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인기를 끌었던 CF 모델로 데뷔한 앵카 트로트 가수입니다. 대표곡은 노래하며 춤추며 연정 등을 히트시킨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네, 기운수. 2번 김오임. 3번 계산기. 그런데 네. 이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서 흥겨우게 춤을 춥시다. 일본에서도 인기예요. 네, 근데 저분은 네. 일본에서 여러 번 공연을 같이 했죠. 아, 예. 네. 정답하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네. 4번 누르신 다음에 누르셔서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즉석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범수님 네. 아유 막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유옥자요. 네, 어디 사세요? 남양주시에 사는 유옥자입니다. 남양주. 아, 남양주. 네네. 아, 남양주에는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남양주에는 복지 TV가 몇 번으로 나오나요? 4번이요. 4번? 네, 4번인데 남양주에도 똑같지가 않아요. 남양주도 이제 이렇게 틀리는구나. 남양주시인데 네. 거기서도 가까운 데서도 또 딴 번호로 나와요. 오, 야, 4번이면 번호 기가 막히게 좋네요.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일소 일소 일로 일론데요. 네. 아유. 기대 좀 해주세요. 아유. 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노래죠. 네네. 네, 근데 저희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신데 몇 학년이십니까? 6학년 9반입니다. 6학년 9반이요? 네. 아유, 전 4학년인 줄 아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어머님 목소리에서 네. 인정이 철철 넘쳐 흐르시는 목소리예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만면우님 예. 아니세요, 혹시? 네? 만면우님 아니냐고. 아니요, 둘째인데요. 네. 네. 제가 어머니를 한 40년 모시고 살다가 네. 11년도에 돌아갔어요. 아, 그런데 6월 달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네. 6월 달에 어머니 제사인데 그냥 제가 아프니까 그냥 생각도 없었잖아요. 네. 제사도. 네. 그런데 막 어느 날 어머니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아오. 어머, 달력을 보니까 내일 모레가 어머니 제사야. 아유.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 아유, 목이 메이시네. 그러면 며느님은 혹시 없으세요?
저요 있죠. 며느리 둘 아들 형제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같은 날 네. 저희 복지 방송을 통해서 며느리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요? 네. 예, 우리 며느리들은 진짜 착해요. 잘해요 저한테. 네. 그냥 뭐 진짜 엄마 아빠 이렇게 네. 노고 안 썩여주고 네. 신경 쓰일까봐 저들이 많이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어머니. 어쨌든 뭐 며느님 자랑하려면 뭐 한이 없을 테니까 네. 일소일소 일로일로 네, 네. 잘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음악 드릴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네.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듣지 않아도 있어 있어 일러 일러 일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가지러 갈 것 하나 없는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주 대박 터진 노래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하시는데요. 네. 이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부르고 싶은 노래, 사연,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노래자랑에 참가하신 분 중에서 실력이 출중하신 세 분을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죠. 먼저 저희 복지 테레비에서 준비한 인기상. 지금 탁상식에 보고 계시죠? 네, 인기상입니다. 그 다음 또 아차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차상에는 숙취에 좋은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원하신 분께는 건강에 좋은 홍삼 액기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상품도 좋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네. 천사 같은 마음으로 스트레스 푸시고 노래도 실력 품내시고 무엇보다 나눔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사시는 네. 누구십니까?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저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저 울고는 없는 박달재요. 울고는 없는 박달재요. 예, 예. 아유, 아. 근데 그냥 음성이 네. 이 경상도 분들은 이 특유의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 분이라서 그런지 역시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아주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직업을 물어봐도 될까요? 체육 선생님.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다 모든 일 다. 아 그래도. 직업을 뭘 지금까지 하셨어요? 옛날엔 저 개인 사업을 했죠, 종이관계. 아, 네. 인쇄요? 아니, 뭐, 인쇄, 그렇죠, 관련 업체니까. 예. 아, 예, 그러셨군요. 예.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이제 그동안 저 용돈, 은행에 잠겨 놓으시고 용돈 이렇게 빼서 쓰시는 거예요? 용돈을 빼 쓰는 게 없어가지고 벌어서 씁니다. 아이고. 아, 한 달에 네. 어느 정도 버시는데요? 아니 근데 뭐 그건 뭐 일정하지 않고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니까 좋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추석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그 뭐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제가 아들 삼형제인데요. 네. 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다 한 집에 모이니까 네. 뭐 특별하게 뭐 생각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리고 또 친척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큰아들 내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네. 네. 제가 그 전부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달랑 딸 하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녀가. 네. 고놈이 그렇게 보고 싶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게, 아이고, 참. 그것 아주 최고네. 예. 자, 울건 없는 막달째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막달째를 울고 넘는 우리가 무강한 저고리가 꾸준 비에 전구가 광범위 고개마다 구리마다 울었어 손이 쳤어 이 가슴이 다행이었어 와 노래를 네. 아주 맛있게 부르시네요. 그냥 나오시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과 아주 그 강약이 아주 조화가 잘 됐어요. 점수가 과연 몇 점 나올까요? 네. 자, 점수 보여 주세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060-608-1004번 누르시고 1번이나 3번을 누르시면은 저희를 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이요? 그대로 전화기에 나오는 소리를 네. 듣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를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전화로 예, 저기 060-608-1004 전화 수익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사하구에 오권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수화기. 수화기 조금만 이렇게 띄워서 하세요. 예, 숫자를.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권수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아, 젊었을 때 아, 이 말씀을 드리면 괜스러운 줄 몰라도요. 네. 가수가 됐으면 어. 했었는데 예. 네. 네, 세월 가다 보니까 네. 그 꿈도 이제 접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도전을 좀 그럼.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다. 요즘은요, 이 또 다시 나이가 드셔도 그럼. 이 레코드, 예, CD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있어요. 한번 예. 도전을 해보시지 그래요. 아이고. 안 되겠네. 수원에 계신 네. 분인데요. 네. 78배 음반 내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럼요. 내세요, 내세요. 아,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니까 봉사활동도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예, 한 20년 다닌데요. 네. 네. 넌체 바빠가지고 제가 참여를 좀 빼먹을 때가 많아요. 아, 근데 뭐 어떤 일 하세요, 지금도? 지금요? 네. 아, 지금 여리저리 네.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 말씀하시기가 뭐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어떤 일 하는지? 예, 그렇네요. 아, 그러세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을 또, 하시는 건 예, 맞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 산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이제 그야말로 단풍이 네. 이제 들 가을 네, 산악회
한 달에 세 번, 네 번. 아,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다녀본 산 중에서 예. 제일 마음에 드는 산은? 산. 내장산. 내장산이 제일 마음에 드네. 내장산. 내장산이요. 예. 여수 영치산. 예, 예. 예. TV가 아. 지금 켜 있습니까? 네. TV를 켜 놓으셨어요? TV 좀 켜졌는데요. 이거 마. 아, 완전히 끄셔야 네. 돼요. 완전히 끄셔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래서 완전히 껐습니다. 예. 아, 끄셨어요? 예. 그래서 소리가 좀 깨끗하지 못했는데요. 예, 예. 자, 안동역에서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원키로 주세요, 원키로. 원키로. 예. 자, 음악 주세요. 십니다. 네. 전화 그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지만 전화기 수화기 탓인지 아니면 부산에 이번에 갑작스러운 비로 이 설로 네, 예, 예, 설로가 예.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노래 실력은 대단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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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나눔을 함께 하시고자 월요일에 특별히 준비한 퀴즈가 있죠. 네. 브루의 트로트.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인기를 끌었으며 CF 모델로 데뷔한 앵카 트로트 가수입니다. 대표곡은 노래하며 춤추며 네. 연정 네. 등을 히트시킨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아주 목소리가 허스키하면서도 네, 아주 매력이다. 매력적인 목소리예요. 네. 1번 개은수, 2번 개모이, 3번 계산기. 네, 정답하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네.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네.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봉사하는 가수, 마음 착한 가수, 항상 자기 사랑을 직접 고백을 못하고 네. 아이고 윈수 하고 부르짖는 가수입니다. 네. 이 윈수야의 가수 정호양 군의 우리 이 윈수야 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 네. 자, 뮤직 큐! 큐.
세상이 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나 때문이야. 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일렌수여 일렌수여 그렇게도 내맘 모르니 이 세상이 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나 때문이야. 네, 왼수야, 이 왼수야, 아, 그렇게도 내 맘 모르리.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참 착한 가수예요. 네. 네, 자, 청호양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 분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즉석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경주에 살아요. 어디요? 경주요. 경주요? 예. 성함이? 아, 경주. 최숙희요. 최숙희님.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원점녀. 원점녀. 네. 예. 경주 한번 자랑을 좀 해주시죠. 경주는 진짜 네. 도시가 깨끗하고 우리나라 그 뭐 역사가 제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 불국사라든지 뭐 불국사도 있고 네. 보문단지도 참 좋아요. 거기 네. 꽃도 많이 피고 네. 뭐 네. 경주 그러면 역사의 숨결이 네. 살아 숨쉬는 곳이죠. 예. 우리 어머니 이번에 추석 때 그러면 경주에서 지내세요? 예. 큰 집입니까? 예, 큰 집이요. 아, 그러면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이남 일녀. 그러면 사위는 자기 집에 갔다 오겠네요. 예. 예. 사위가 오면 어머님께 용돈 좀 드리나요? 예, 줘요. 얼마나 줍니까, 한번 오면? 많이는 안 주고 그냥 조금 줘요. 조금. 많이 달라고 그렇게 해보지. 언제 나도 뭐 버리하고 있으니까. 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할인마트요. 할인마트? 아, 할인마트. 아, 어머님 짭짤하시네요. 아유. 예. 예, 지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추석 임박해서. 예, 할인마트가.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뭐가 제일 요즘 올해 그 추석 상품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추석 상품은 뭐 네. 안 많게도 어제 포도철이니까 포도, 과일, 뭐 배, 사과. 네.
그다음에 뭐 두유 종류. 손에는 뭐 비싼 건 안 나가요. 소고기라든가 이런 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원래 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요. 요즘 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서 할인마트 같은 데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저기 속상하죠? 이제 농협하고 같이 경쟁하고 네. 있는데요. 네. 농협보다는 뭐하지만은 네. 한 40년 가까이 농협하고 옆에서 경쟁해요. 네. 어쨌든 아, 어머니 원점이나 뭐. 먼저 네. 불러보자고요.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점수 주세요. 8점 7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생방송 전국 나눔들의 자랑 함께하고 계시는 월요일입니다. 네. 우리 까치 허미영 씨와 함께하는데요. 까치 그래서 너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네. 왜 까치라 그러셨어요? 네, 까치는 항상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때는요, 이 네. MC를 보통 까치라 그랬어요. 소식을 전한다. 저도, 말을 전한다. 저들은 까치. 아니요. 그쪽은 앵무새. 앵무새. 예. 네, 가수는, 아, 가수는 앵무새. 앵무새. 아, MC는 까치. 까치. 그렇습니다. 자, 다, 저 앵무새 송봉수입니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아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충남. 아, 충남이세요? 세종시. 아, 세종시요.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 김. 춘자. 춘자. 예. 네. 봄춘자, 자자. 춘자. 아, 춘자씨. 예. 예, 우리 어머니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안동역. 안동역. 안동역에서. 예. 그래, 어머니 그 수화기를 조금 가까이 대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대라고요? 예예예. 예, 네. 예. 자, 우리 어머니 세종시에서는 몇 번으로 나오나요? 방송이. 여기요? 네. 47번. 47번. 예. 우선 뭐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어머님 내가 요 말은 꼭 하고 싶다는 말씀 계세요? 예, 저는 이 프로를 네. 네. 매일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고. 네. 아유.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좀 배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 노래, 이 프로를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네. 대방송도 네. 보고. 네. 그래요. 아유, 자, 어머니 우선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우는 눈이 무릎까지 텄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은 말씀하실 때하고는 딴판이네요. 예. 아유, 노래는 뭐 그냥 네. 잘 불러주시네요.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주세요? 8점, 7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네. 자, 불에 트로트!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인기를 끌었으며 CF 모델로 데뷔한 앵카 트로트 가수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노래하며 춤추며 연정 등을 히트시킨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개운수, 2번 개모임, 3번 계산기. 예,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네.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다음 분 모시는데요. 네. 이번엔 아산으로 가볼까요? 네. 네, 박선희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이 어려운 노래를 또 부르시네요. 그러게요. 너무 예.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요. 네. 저기 어떤 일을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저요? 네. 그냥 뭐 노래 봉사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노래 봉사? 예. 예. 아니, 지금 현재 그냥 어떤 일 하시는데요? 집에서 그냥 뭐 집에 있죠. 뭐 밥하고 뭐 집안 일하죠. 뭐. 그런데 66세면 예. 노래봉사보다는 네.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받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 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게요. 네. 아. 근데 노래를 잘하시나 보다. 네. 우리 네. 어머니. 네. 어쨌든 지금 그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좀 신청하셨는데 네. 저는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주 뽕짝 같은 건요.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수준이 높으시네요. 세미크라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멋쟁이. 네. 일단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네. 네. 저 인주교예요. 네. 저 할렐루야 성가님들한테 같이 듣고 싶어요. 어디? 아, 네. 인주교회예요. 오, 아, 예, 인주교회. 네, 제가 네. 교회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음악 주세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너울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세상 하늘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욱하고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해보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워워워 이런 나의 마음을 이야 잘하셨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노래인데. 네.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9점 9점 10점 보너스 9점입니다. 그래요. 오늘 월요일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하시는데요. 네. 우리 참여 방법을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060-608-1004번 누르시고요. 1번이나 3번을 누르시면은 어떻게 어떻게 참여하십시오 하고 전화기에 자세하게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요. 네. 그대로 번호 누르시고 노래 한 1절 다 부르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모시자고요. 네, 자 이번에 즉석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아, 여기 강동구 길동이에요. 아, 길동이세요? 네. 예, 성함은요? 이우하. 예? 아유, 예? 이우하님은 그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글을 아, 예, 예, 맞습니다. 맞으세요? 예. 네. 아, 동명도 있으신가로 깜짝 놀랐네요. 너무너무 감사히 운을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지금 그 TV에서 네. 말씀을 하시길래. 예. 네. 노래 신청을 했어요. 먼저도 저기, 그, 송 MC가 저기 하실 때. 네. 네. 제가 그, 울고 넘는 박달재를. 네. 그 늦게 이제 그 자막을 보고 불러가지고서 네. 네. 템포가 그 맞지를 않았다고 그때 제가 한번 불렀지요. 아이고 아, 예. 그러셨군요. 우리 아버님 연세도 그때 기억으로는 연세 좀 있으셨는데. 예. 올해 몇이시라 그러셨죠? 아 8학년 1반. 아이고. 예. 8학년 1반. 어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래 자제분이 아, 예. 그때 남자분들만 계시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아들만 4형제도 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저 네 59살 둘째가 56 네 셋째가 53 네 막내가 48세 그러면 네. 제가 둘째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냥 아도 저를 아들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저는 그 네. 송봉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 들으면 네. 그 뭐 사서오경을 내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를 한 한학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예. 그 효의 근원을 너무 그 충실히 잘 아시고 네. 거기에 대한 모든 그 효의 피아를 네. 전 국민한테 전 예능을 보고 제일 제가 그걸 감사하게 아유. 생각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즐겨 그래서 이걸 더 봅니다. 이야, 제가 아버님 방송 끝나고요. 예. 전화 정중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아, 그, 저기, 아까 그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급작스 네. 해놓으라고. 네. 그, 저기, 옛날 노래는 많이 알았었는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 다 잊어버려버려요. 그러시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이정표라는 걸 그 짤막하니까 아~ 예. 네. 길 잃은 나그네의 나침반이냐 예, 예, 예. 요즘 노래하고 저 계절하고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거 위키리가 불렀나 누가 불렀나 남일혜 씨가 부르셨어요. 남일혜 씨 맞아요. 예예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정표 음악 주세요. 네.
아버님께서 네. 연세가 81세신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써주신 네. 그 서예 작품을 보여드리긴 뭐하지만 작품이에요. 네. 아주 필체가 예, 예. 너무너무 좋으세요. 네, 저도 잠깐 지금 봤는데요. 네, 아, 네, 너무 네. 훌륭하게 진짜 잘 네, 예. 우리 해주셨어요. 아버님 점수 좀 네. 제가 심사를 했으면 1등을 드릴 텐데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자, 점수 주세요. 9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아유, 좋아하시네. 아유, 좋죠, 좋죠. 부모님 같으시잖아요. 네네.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네. 자, 다음 자, 참가자 모셔볼까요? 예, 예,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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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봉수 씨,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여기 양산의 김수화입니다. 아주, 아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예술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콧소리 있잖아요. 예, 예. 그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유, 저는 암렐라 하는데도 이게 뭐, 천성으로 타고났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세요? 예.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여자의 일생요. 아, 여자의 일생. 그냥, 제가요. 네. 너무 살아온 게 너무 한이 많아서 이 노래 신청을 했어요. 아, 예, 예. 뭐가 그렇게 한이 많을까요? 아, 부모님 일찍이 돌아가시고. 네. 아. 또, 애기 아빠도 제 30대 후반에 돌아가시고, 예. 아, 그 애들이 네. 4남매나 돼요. 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으로서 그 30대 후반에 네. 그 애들 내 데리고 살라 하니까 얼마나 그 그렇지. 여한이 많았겠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그 오늘 그 이 노래를 신청하고 또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네네. 네. 명절인데. 물론 부모님이 제일 생각나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내가 생전에 내가 못한 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한이 되고 또 애들 아빠한테 내가 그때는 애들 키우고 일한다고 뭐 젊어서 몰라가지고 애들 아빠한테 너무 못해준 게 너무 지금 가슴이 한이 되고 네. 이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했어요. 아유, 그럼 이제 그렇게 저기 자녀님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네. 다 잘 하시죠? 네, 이제 애들, 저, 이남 2년대 다 결혼 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네, 모이면 얼마나 또 예. 행복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예, 우리 어머니 사시면서. 예. 아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재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젊을 때는 애들하고 키운다고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공부 시키고 일한다고 그런 생각 뭐 앞뒤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또 뭐 어려워요. 아 그래도 지금도 예. 왜 황혼으로 이렇게 재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제가 취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취미 활동하세요? 뭐 그라운드 골프도 하고. 아이고. 장구도 치고. 멋있게 사시네요. 노래 교실 다니고. 네. 여러 가지 그런데 낙을 붙이고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노후에 그런 취미를 붙여도 예.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혼자시잖아요. 아 그거야 뭐 외롭고 쓸쓸한 거야 말고. 네, 그러니까 아유 이때 그냥 영감님이라도 한번 키시면 하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게 그 마음대로 그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항원 이렇게 결혼 생각. 근데 그 주위에서 네. 다 친구 하나 중요하지 왜 혼자 그래서 안 오 이래도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대요. 그러니까 이 아모님 솔직히 가고 싶은 거야, 솔직히. 솔직히 그러신 거야. 아니, 이렇게 가고 친구로. 싶은 건 없는데 네. 네.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친구로요. 근데 친구 정하는 그것도 그래, 뭐시. 내 마음에 안 되세요. 그래, 그게 잘 안 되세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알았어요.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네. 목소리를 네. 예쁘게 내십니까?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뭐 여자에 그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좋은 날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10점, 10점, 그죠? 보너스 그죠? 10점이 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네. 남자 친구가 어머님께 네. 예, 좀 이렇게 한다면. 네. 목소리 때문에도 그렇고 노래 때문에 금방 어머님 뭐 예. 걱정 없으세요. 어, 네. 예.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네 네. 사하구에 박철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우리 아버님은 예. 라디오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예. 아유, 공개월에서 뭐 촬영도 하시고 상도 좀 많이 타셨습니까? 예. 아유. 하시는 일을 여쭤봐도 되겠어요? 네. 예? 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택시 운전요. 아이, 그럼 뭐 노래 틀어보나만 하다. 뭐 운전하시면서 여간 뭐, 예. 그 운전하시면서 그러면 가장, 그럼 추석 때도 운전하세요? 추석 때는 그 시골에 갈 겁니다. 쉬시고 예. 어디 다니러 가십니까? 예, 고성으로. 고성? 아, 고성으로 예. 가세요? 예. 아, 경상도 고성? 예. 예. 네, 근데 제가 어저께요. 송주 네. 쪽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성묘 하러 갔다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한 대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운전을 하니까 졸음 운전 같은데 혹시 지금 추석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예.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점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예. 예 우리 저기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첫째 그 네. 그 잠을 좀 푹 자고 네.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이 밀리니까 네. 첫째 끼어들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끼어들기를 잘하라. 예. 네. 예. 졸음 운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끼어들기 할 때 깜빡이 키면은 좀 양보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절대 네. 못 끼어들게 하려고 그냥 순간 거기 앉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양보 운전.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얌체 그 끼어드는 사람 또 많잖아요. 얌체를 끼어들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잘 안 끼어주려 하죠. 그렇지, 그렇지.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하늘 눈물 참 이게 어려운 노래인데 네. 제가 진행한 이래 처음
신청한 노래 저한테는. 아, 이 노래는 네. 아마추어들이 거의 한번 부르는 적이 아무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성량도 풍부해야 돼요. 네. 동우 씨가 워낙 잘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늘 눈물 음악 주세요. 점수 주세요. 10점, 10점, 10점. 보너스 9점입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자, 퀴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자, 브루의 트롯.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인기를 끌었으며 CF 모델로 데뷔한 앵카 트로트 가수입니다. 대표곡으로는 노래하며 춤추며 연정 등을 히트시킨 이 가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1번. 개운수, 2번, 개모임, 3번, 계산기.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몇 분 더 모시자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아유.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전라도 강주요. 강주. 아? 네. 성함이? 김행순이요. 김행순. 행심? 순이요, 순. 아, 김행순. 씨. 네. 아이고.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할미꽃 사연이요. 아이고. 아이고. 야, 신난다. 오늘 그러잖아요. 예. 네. 교회 다니느라고 노래를 이제 엄청 음악은 좋아하는데. 네. 네. 유행가를 안 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갖고는 이제 이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뒤 그 예. 노래가 엄청 가사가 좋더라고요. 아, 좋지요. 응, 그래서 노래방에 가갖고 30분 늦으라고 해갖고 불렀어, 배웠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갖고. 네. 전화, 오늘은 본께 누가 할미꽃 노래 하신 분들이 안 계시구만요. 어, 예, 예, 예. 네, 그래서 전화를 넣더니 금방 되네요. 안 되더라. 아이고, 우리 왜 행순 어머님이 네. 부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요즘 특히 네. 벌초 가면서 부모님 산소 가면서 이 노래가 아주 가장 적합한 노래라고 다 난리예요. 그리고요. 네. 네. 그 자녀들을 지금 이제 보라 걸란 뒤 네. 이 가사가 노래가 참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 저 자식들 저녁에 보라 걸라고. 아,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 7월 달에 네. 이제 내가 좀 자녀들 자랑 좀 할게요. 네, 네, 네 자랑하세요. 강원도 오션 월드를 갔는데요. 네. 여기서 갈 때는 한 6시 반, 6시간 반, 7시간이 걸려요. 아, 그렇죠. 엄청 지루해갖고, 오메, 이거 뭔지를 무엇으로 가냐. 그랬더니는, 이제 막둥이 아들 그 친구네에서 다니는 놈이 이제 거기다 이제 해놔갖고, 36년 만에 이제 가족 여행을 이제 2박 3일로 처음 갔어요. 아하. 네. 그래갖고, 어떻게 좋고, 재밌고,
집으로 이렇게 올 때는 자식들이 올 때는 몰랐는데 네. 거기 가갖고는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갈비집 가서 갈비를 먹은 뒤 밖에서 야외에서 먹은 뒤 테이블 두 개를 놓고 먹은 뒤 어떻게 오지든지 내가 오메 나한테도 이런 좋은 자식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목표하는 아이고, 자식들을 가져갔더니 그렇게 훌륭하게 다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참, 네, 네. 그래갖고는 이제 좀 칭찬 좀 하려고. 아이고, 네. 어머니, 최고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아주 칭찬 좀 하세요. 이제 며느리도 또 이제 저 애기 낳고 이제 직장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돈이 안 사돈이 참 좋아요, 언니 같아. 네. 성격이 좋아. 그래갖고 내가 언니 같이 그러겠는데 지금 이제 딸내 애기를 봐줘요. 그러니까 미안해. 자, 어머니, 한국 없으니까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네. 하세요. 시작! 우리 며느리 승미 성격도 좋고 좋더라. 늘 고생한다. 고생한다. 네. 우리 형아 처갓집에 잘 만나갖고 좋다야. 네. 네. 자 네. 할미꺼 사연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하신 어머니이신데 자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주세요. 9점 8점 10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 빨리 모셔볼까요? 예예 모시자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기 양평에 사는 방동진입니다. 네 노래 부르실 곡목. 아 요새 저 서른도시가 부른 노래인데요. 네. 네. 그 미련의 브루스라고. 아 미련의 브루스 아주 요즘 한참 인기죠. 아유 뭐 그냥 노래가 다 가사도 좋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아이고. 그 복지 네. TV 나눔 노래랑을 통해서 내가 요 말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네 저는 네. 뭐 참 이제 방송에도 되고 이런 말씀 드리는 제 환경이. 네. 좀 그 좀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 솔로 인생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마음 달래는 걸 이렇게 노래하고 노래에다가 많이 그 저기 그 의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나이도 뭐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방송을 보고 여기 몇 번 했어요. 예, 예, 예. 네. 복지 TV에. 여기 찬내는 여기 536입니다. 여기. 네, 네. 예, 예. 아버님 그런데 저희가 그냥 말씀 많이 들으면 좋은데 네. 한 분이라도 더 모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노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아, 제 나이는 안 물어보세요? 예. 나이는 안 물어봐? 저 나중에 여쭤볼게요.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붙잡진 않겠어요. 이 순간이 괴로워도 잊으면 그만이니까. 사랑이 사랑이 뭔지 이별이 이별이 뭔지 흐르는 세월에 알게 될 거야. 먼 훗날 우리가 서로 우연히 만난다 해도 너무너무 오랜 세월에 서로가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소. 돌아선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요.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끝까지 다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응?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주세요? 8,007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잠깐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부산에 살고 있는 네. 엊그제 할머니 된 하경순입니다. 네. 아우, 할머니 되셨어요? 네. 야, 아이고, 어떤 하는,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해리에 네. 당신은 바보야. 자, 아이고. 우선 길게 못 네. 여쭤보고요. 노래 네.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네네.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8.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6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번에는요. 요즘 이 추석에 제일 대한민국에서 바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제 옆에.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노래 가사가 진짜 좋습니다. 네. 할미꽃 사연, 우리 송봉수 씨. 네. 자, 뮤직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뮤직 큐! 큐. 외로운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바라보며 눈물 지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허공에 번져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배 만지며 흐느껴옵니다. 한평생을 자식이 고생하신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나도 이제 부모 되니 어머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이제는 알겠어요 따라 더 그냥 송범수 씨가 더 열심히 부르시는 것 같고 네. 진짜 이 노래는 국민가요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아유 바쁩니다 네, 네, 네. 자 그 먼저 퀴즈 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였죠 네. 자 정답은 1번 기은숙 네 세 분 추첨했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031로 시작되는 번호 3556번 축하드립니다. 네, 033 끝번호 2194님 축하드립니다. 010-8703번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16번의 네.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보여 주세요. 주세요. 오늘의 네. 인기상 참가번호 3번. 3번.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차상입니다. 참가번호 12번 여자의 일생을 불러주신 김수아 씨. 네, 오늘의 창문. 아, 참가번호 13번 박철수님 하늘 눈물 네. 정말 잘하셨어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노래도 워낙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예, 아 정말 자, 잘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아이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오늘 이 기쁨을 누구와? 우리 여기 그 봉사하러 다니시는 우리 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이나저나 우리 그 부모님 계세요, 박철수님은? 예, 저 모친과 계십니다. 아 어디 계세요? 그 고성 시골에 있습니다. 고성. 자, 예. 어머님께 안부 한번 하세요. 어머님, 예. 저 오늘 1등 먹었습니다. 예. 네, 어머니 오늘 저 1등했습니다. 추석 때 뵙겠습니다. 네. 아... 용돈은 어떻게? 용돈 톡톡 드려야죠. 아 이거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8시에 재방송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어머니께 꼭 알려드리시고. 제가 예. 오늘 장원 있으니까 어머님 들어보십시오 하고. 예 알았습니다. 네 이나저나 그 개인 택시시죠? 네. 아닙니다. 본인 택시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아... 회사에서 짱이겠다. 네. 인기도 자, 좋으시고. 회사에 많이 네. 이렇게 오늘 복지TV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앵콜송 네.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 허명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아유,
오늘 이제 추석이 임박해서 그런지요.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송복수 씨의 또 그 할미꽃 사연을 들으니까 네. 저도 이제 빨리 저도 이제 성묘를 네. 또 가야 됩니다. 네. 빨리 가서 이제 성묘도 좀 하고 우리 또 송봉수 씨와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살아생전 효도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수성찬 차림 뭐 할 겁니까? 네. 부모님께 꼭 용돈이 제일 어른들은 필요합니다.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전화 꼭 해서 안부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이번에 추석 다 모이셔서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준비한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복지 테레비는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내일의 희망 복지 WBC 복지 TV가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숨을 쉬지 그 사람 잊지 말라고 사랑이란 게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될 줄 몰랐네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면 되나요 내가 너무 사랑했나봐 인사양을 쓰면 더욱 생각나는 사람 가지마요 내 사랑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때 없이 못 살아요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